3일에 한 칸씩. 감량 12일 전후 모습이다. 유전자 검사를 했었다. 내가 근지구력이 유리한지 폭발적인 힘에 유리한지 등등을 수치화해서 보여주더라.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가장 집중해서 봤던 건 혈당이다. 왜냐면 어릴 때부터 확실히 느꼈다. 친구들이 우유 한 팩에 제티 한 개씩 털어먹을 때 난 최소 3, 4개씩 털어먹어야 만족이 됐다. 새콤달콤도 최소 4개 정도는 한 입에 털어야 욕구가 해소가 되더라. 그래서 몸에 혈당 조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. 당뇨 과정력도 있더라. 에휴, 솔직히 말할게. 지금 감량 잘 되고 있긴 한데 제티 고지방 우유에 타서 얼굴에 붓고 싶다. 위즈를 실험 많은 부분 퍼먹고 싶다. 다 고칠 것 같다. 요구르트 빨고 싶다. 식빵 구워서 사과잼 바르고 꿀 바르고 먹고 싶다. 사고 칠 것 같다. 벌집 삼겹살 구워서 쌈장 발라서 쌈무에 먹고 싶다. 사고 칠 것 같다. 올라가. 오늘은 한쪽 다리 조금만 더 펴보자. 엉덩이 낮춰. 다리 한쪽 펴봐. 여기서 잘 늘지가 않네. 다리 올리는 힘을 키워준다. 다리 L시트 할 때처럼 쫙 펴고 구부리지 말고 위로 30개씩 쳐 올려준다. 반대쪽도. 이게 쉽지가 않다. 진짜 해봐. 밀어. 목 빼라. 다리 한쪽 뻗어. 집중해라. 좀 더 버텨. 유지태. 살짝 레벨업 한 것 같다. 손 놔라. 손 놔라. 잘하잘하잘하 잘하.